미승어패를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 사내 공모전을 추진해보라는 회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. 본부장님? 뭐라고 하셨어요, 권 실장님? 이 사내 공모전에 대해 말씀드리던 중입니다. 아, 괜찮겠네요. 권 실장님이 초안 작성해서 올리세요. 초안 제가 작성할게요, 본부장님. 사내 공모전을 진행하려면 일단 미성어패럴 직원들한테 공지를 한 다음 1등부터 3등까지 어떤 상을 줄지 미리 정해야겠죠? 아, 미성어패럴뿐만 아니라 미성그룹 전체 공모전으로 확... 데이트 잘하고 왔습니까? 신하경 대리? 한주원이 어딨냐니 그걸 왜 나한테 물어? 당신이 한주원을 납치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. 뭐? 내가 그랬다면 어쩔 건데?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야. 더는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망가뜨렸잖아. 그럼 됐지 뭘 더 하려고 해. 주원이 어딨어?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망가진 건 그 여자뿐만이 아니야. 나도 망가지고 있어. 서서히 미쳐가고 있다고 당신 때문에. 꿈 많던 소녀가 당신밖에 모르던 여자가 질투로 미쳐가고 있다고. 하지만 당신 눈엔 여전히 난 안 보이고 오로지 그 여자 걱정뿐. 연희야, 널 망가뜨리고 있는 건 내가 아니라 너 자신이야. 그렇게 생각하고 싶겠지. 하지만 똑똑히 들어도 안타깝게도 날 망가뜨린 건 내가 아니고 한주원을 마음 깊은 곳에서 밀어내지 못하는 당신 때문이야. 한주원 씨,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아무 남자나 따라가 버린 건 아닌지 몰라.